김종이 영상툰. 자 얘들아, 반장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. 저요. 저요. 나돌머랑 효정이 두 명 반장 선거 출마한 거니까 반 애들 투표 들어간다. 자 투표 다 해서 종이 냈지? 그럼 발표한다. 나돌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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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효정, 나돌머, 나돌머. 자, 이효정 한 표, 나돌머 29표로 나돌머가 반장이다. 앞으로 나돌머 말을 잘 듣도록 해. 나돌머, 나와서 반장 소감 말하거라. 얘들아, 내가 앞으로 반장이니까 내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해. 알았니? 효정아, 너 누구 써서 냈어? 나는 너 써서 냈는데. 뭐지? 나도 내 이름 써서 냈는데. 그럼 내가 두 표가 나와야 하는데 왜 한 표가 나온 거지? 이상하다. 자 시험 시작한다. 컨닝하다 걸리면 방구 천번 끼기 시킬 거다. 옆 사람 보지 말고 자기 시험지만 봐. 자 문제 듣기 평가 읽어준다. 근정이가 엄마한테 용돈 10만원을 받고 용돈으로 놀이동산에 가서 자유용권 2,000원을 내고 들어가서 솜사탕 100원을 30개 먹고 스카이콩콩을 타고 슈러스 4,500원 7개를 먹고 길 가다 만난 꿈순이 꿈돌이에게 1개를 나눠주고 같이 아이스크림 5만원 4개를 먹고 헬륨풍선 3만원을 1개 사서 헬륨풍선을 타고 날아갔다. 여기서 근정이가 하루에 쓴 돈을 정산해서 답에 적도록 해. 문제가 너무 어려워. 꿈순이 꿈돌이 여러분들은 답을 아시나요? 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자 시험 끝. 문제지 걷어서 채점 들어간다. 선생님 채점하는 동안에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어라. 자 채점 끝. 오늘 1등이 나왔다. 나돌머 1등. 전부 100점이야. 훌륭해. 역시 반장이고 똑똑하다니까. 우와, 돌모가 저렇게 머리가 좋았었나? 나는 85점이네. 아쉽다.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. 효정아, 너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좋아? 85점이 뭐야? 나처럼 공부 열심히 해. 궁순아, 나 이사 갈 것 같아. 원래 강북에 살았는데 강남으로 이사 갈 것 같아. 아, 정말? 이사 가면 초대해줘. 놀러 갈게. 뭐라고? 너 강남으로 이사 가? 거기 대한민국 수도잖아. 나도 대한민국 수도에 살거든. 어?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지 무슨 강남이 수도야. 강남은 서울 안에 있는 거고. 어? 뭐라고? 그니까 내 말이 그거야. 강남이나 서울이나 그게 그거지. 어, 참 어이없어. 그래서 너 이번 시험 몇 점인데? 85점 아니야? 나는 100점이라고. 너가 나보다 더 공부도 못하잖아. 돌머리야! 내가 왜 돌머리냐? 무식한 건 너지? 아참! 긍순아, 나 교실에 책 두고 왔어. 너 먼저 집으로 가. 나 교실에 가서 찾아서 가야겠다. 어머, 선생님. 이번에도 우리 돌몹 0점 맞은 걸 100점으로 고쳐주셨다고요? 정말 감사드려요. 이번에는 제가 더 신경 써서 두둑히 넣어드렸어요. 어머, 어머님! 세상에! 저번보다 봉투가 더 두껍네요. 감사합니다. 돌모가 저희 반에 반장 선거 나왔을 때 전부 효정이 뽑았는데 제가 돌모로 반장시켜버렸어요. 어머 정말요? 그럼 다음 달에 더 보너스 넣어서 두둑히 드릴게요. 자 수업하자 얘들아. 책 펴라. 그 전에 이거부터 보시고 시작하세요 선생님. 아니! 이걸 어떻게 찍은 거야? 그게 아니라 얘들아! 선생님이! 허! 난 몰라! 이제 쪽팔려서 어떻게 학교 다녀! 아이씨! 아~ 제가 아이들한테 전부 보여주고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전부 보여주고 부모님들이 교정 선생님에게도 보여드렸어요. 김 선생, 감히 학교에서 뒷돈을 받고 시험 성적을 고쳐줬어요. 당장 경찰서로 갑시다. 아, 죄송해요, 교장 선생님. 얘들아, 제발 용서해줘. 그 이후로 돌머는 전학을 갔어요.